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 첫 주말에 해바라기와 노을이 멋진 연천의 새로운 관광 명소인 고구려 호로고루성을 다녀왔습니다. 임진강을 끼고 있는 해바라기가 만개한 드넓은 벌판이 펼쳐지는 이색적인 호로고루성에서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풍경까지 감상하며 진취적이었던 고구려의 위상을 느껴보았어요. 연천 이경으로 꼽히는 호로고루성은 봄에는 청보리밭이 펼쳐지고 9월 초에는 이렇게 해바라기가 만개한 진풍경을 자아내는데요. 연천 일경인 제인폭포는 연천 여행 2편으로 다음 영상에서 올리겠습니다. 청명한 가을날에 요즘 보기 드문 어렸을 때 흔히 보았던 키 큰 해바라기를 보아서 정말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거대한 광개토 대왕 농부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게 있는 걸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보내온 거랍니다. 앞에 호로고루성을 배경으로 해바라기 사진 찍는 포로존이에요. 호로고루성에서 전망을 내려다보는 사람들도 진풍경이 되는 독특하고 운치 있는 성이에요. 고구려가 신라의 북진을 막기 위해 임진강을 따라 현무암으로 성을 쌓았고 현재는 고구려 유적지로 연천 일경인 제인폭포에 이어 연천 이경에 올라 있어요. 성을 오르는 돌계단은 드라마 촬영까지 한 가장 인기 있는 포로전이에요. 호로고루성은 일몰 명소라 해질 무렵에 다시 갔는데 사람들이 더 많아서 신기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